자, 멀리는 노란 볼 뒤돌리기 공략. 자, 이런 걸 놓치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공격 찬스가 왔을 때 여기서 다량의 점수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들의 경우는 사실 이런 포지션에서 이제 확률을 높여가면서 이어갈 수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남녀 선수 토탈 포함해서도 네네. 에버레지는 난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배치에서 나오죠. 그렇죠. 기본적인 배치를 얼만큼 잘 이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뒤돌리기. 자, 지금 회전력. 네. 네, 좋습니다. 2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이미래 선수가 이제 53점, 용현지 선수가 1위, 이미래가 2위, 오수정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되돌아오기.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미래 선수가 처음으로 지금 3연속 득점. 자, 앞돌리기를 길게 만들어내죠. 네. 아, 좋아 보이죠? 이것도 좋습니다. 맞아. 자,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나한테 찬스가 왔을 때 득점을 해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이게 또 득점이 되다 보면은 공이 또 잘 쓰게 되면은 또 완벽한 장타가 나와요.